그런데 그걸로 찍어서 올려놓은 것들 보면은 해상도가 썩 아니던데 그거 줄인 거죠? 줄인 게 아니라 유튜브에 올릴 때 압축이 돼갖고 올라가. 근데 원본을 올릴 수가 없어. 그럼 지가 알아서 서버에서 자동으로 압축을 한단 말이야? 그렇지. 영상이 몇 기가인데 그냥 올리면. 그렇지. 근데 그게 그런 거 스티칭은 똑같을 거 아니야? 분봉은 똑같지. 그 스티칭은 저화질이나 고화질이나 별거 차이 없을 거 아니야. 얼마 전에 이거랑 비슷한 거. 이거 어떻게 돌아야 돼요? 그래서 저쪽으로 서울 가봐? 가보자 지금. 아, 고개 들었네. 이거랑 비슷한 게 40만 원에서 50만 원에 나왔어. 아, 그건 틀려. 그래, 그럼. 10개는 뭐, 괜찮아. 550 정도만 사도 돼, 550. 그런 거 한 40만원이면, 지금 정보 카메라. 근데 이게 이제 화각이 안 나오지. 저 다섯 대를 묶기가. 화각도 안 나오고, 다섯 개를 묶기가 힘들어. 지금 넥스도 화각은 나와. 렌즈가 안 돼. 그렇지. 렌즈도 문제지만은 왜 다섯 개를 묶을 수가 없다니까. 좀 커갖고. 사지 마. 여기? 여기 공장지, 공장이야. 여기 공장이야. 올라가려고, 올라가 보려고? 올라가 보려고.
야 왼쪽으로 가. 그래서 내가 널 찍지. 술에 빠져봐 한번.